그렇다면 평행 세계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은지 배우분들 한마디씩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훈 씨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평행 세계에 산다면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뭐랄까요? 공으로 하는 이 민첩 운동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힘쓰는 운동, 뭐 시드, 유도, 격투기 뭐 이런 건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만약에 평행세계가 있다면 그러한 새로운 직업군, 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임지연 씨는요? 네, 저는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면 제가 20대에 데뷔를 하고 항상 연기자의 길을 꿈꾸고 이쪽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좀 직장인의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곽시안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마 군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됐던 지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항상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군인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군인으로 살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병호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항상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정말 환생한다면 저는 요리사가 하고 싶어요. 요리사만큼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연기자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요리만큼 즐거움을 줄 게 있겠습니까? 먹는 게 최고죠. 정말 저도 한번 멋진 요리로 한번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상진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면 정지훈 씨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지훈 씨처럼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또 세계적으로 춤도 잘 추고 선배들도 잘 챙겨주고, 네, 나는 한상진이라고요. 반갑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촬영했는데도 어저께 문자를 하잖아요. 제가 읽으면 문자는 나한테 보내고 이름 까먹고, 네, 하여튼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면 정지훈 씨처럼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정지훈 씨 자체를 좋아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재미있는 말을 잘 못해서 조리있게 말을 잘 못했는데 전 정지훈 씨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모두 아주 인상적인 답변을 남겨주셨고요. 또 팀워크를 잠시